박지훈. 교통사고 당해 머리 아파 응급실. 일단 괜찮아. 방송인 박지훈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박지훈은 9일 자신의 SNS에 낮에 신랑 출근하기 전에 백화점 나들이 하자고 신나게 나오다가 황당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만 총 입 안쪽이 터지고 머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가 아이들 맡겨둔 언니한테 왔어요. 참 다행인건 애들은 너무 엄마도 안 찾고 잘 놀고 너무 안 찾네. 참 불행인건 손이 떨려서 오늘 다이어트 쉬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라고 현재 상황을 알렸다. 박지훈은 사장님은 팬이시라며 감튀를 서비스 주셨는데 아 저 다이어트 한다니까 보셨다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정범균에게 배팅하셨나 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은 괜찮습니다. 진짜로 안전운전. 안전벨트 꼭 하시고요 라고 당부하며 키즈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